할렐루야. 전도서 12장 들어가자.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쭉 읽어 들어가면서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갈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절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전도자가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인생 속에서 깨달은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진리예요. 왜? 진리가 아니고선 이 세상의 헛됨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됨을 알게 되었고 헛됨을 알게 된 영혼은 헛되지 않고 영원토록 세워토록 있을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진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장이 끝나면 1장부터 다시 해야 될까 합니다. 다시 들어간 이유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헛되다는 걸 모르기에 그것을 알게 하려고,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고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고 사람이 움직이는 걸 합당하게 여긴다고,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1장부터 다시 해드리려는 것은 그것이 다 헛되다는 걸 알아야 그 헛된 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헛된 곳에 머물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의 모난 모습도 못난 모습도 그릇된 모습도 진리의 빛 때문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빛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나의 미래가 없음도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고선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릇된 것을 표현하더라도 다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세계는 다 헛된 세계라고 전도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해 아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이 세계는 다 헛되고 헛된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듣고 나면 영분별이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인 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잘 듣고 나면 그게 영인 걸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에 매여 있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게끔 말씀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빛 비침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헛된 곳에 있고 헛된 곳에 매여 있는 걸, 또한 헛된 곳에 염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장소에서 돌이키게 돼 있고, 돌이켜지지 않는 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 결박을 끊어주고 그 쇠고랑을 끊고 그들의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들의 멍에를 파쇄하고 그들을 진리의 자유세계로 이끌어 영원한 행복 속으로 불러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핵심을 표현하는 건 1절에서 7절까지고요. 그리고 7절의 내용을 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준 그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고 하늘의 오를 신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준 존재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2000년 전 예수님께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었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이름을 일컫는 자로서 그 신이 계시는 곳으로 그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주님은 믿음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래요.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손으로서 그 몸을 입고 출생한 분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접하기 위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연합된 자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이루심이 끝마치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이 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급을 받아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그 영혼의 영영한 빛과 생명과 영혼과 영원함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성경은 그 놀라운 연합을 표현하고 있고 그 연합된 말씀은 이 세상에 와서 다 이뤘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바로 태초의 말씀, 본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상급받았고 하나님과 상급받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의 영영한 빛, 생명, 영광, 영원함 그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바로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바로 12장 1절, 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는 이 은혜 외엔 나머지는 헛되고 헛도다 표현한 게 바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된과 영원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헛된 곳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열정이 있다면 청년의 때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행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전도서 11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열정을 낸 여러분들의 모습은 심판받을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할 심판받을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힘을 잃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게 하려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왜? 여러분의 시작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에 미어있는 자들아. 수고하고 묵은 자들아. 세상에 멍열매군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서 배우라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리라. 전도서와 잠언서는 이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지금 이 12장 끝절에도 표현되어 있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돌아온 영혼에게.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는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일으켜진 자는 그 말씀이 그 영혼의 영원한 반석이요 그 영혼의 피난처요 그 영혼의 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차분하게 천천히 곱씹어가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전도자는 주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일을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헛되다는 거. 그가 왕으로서 누렸던 또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져오자 했던 모든 것을 가지며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또한 사람이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빛비침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왜 헛되? 하고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거를 이해 못합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진실을 표현한 거예요. 진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만 진실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믿지 않는다 해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다 망했어요. 주님은 진실을 말했는데 진실의 말을 그들은 들을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그것을 헤아릴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한 그 진실의 믿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다 사라질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진실은 여러분한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라죠. 왜? 육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상이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체고 세상에 있는 자고 세상에 대한 지식만 겸비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가 진실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전한 이 말에, 이 진실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곱씹으며 영과 육을 분별하고 세상과 주님 세계를 분별하고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모든 걸 누린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집을 지키려다가 여기도 써 있잖아요. 말씀에 3절에 집을 지키는 자가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지키려고 모든 사람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겁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건 없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표현하면서 이제 말씀 들을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1절부터 표현해야 돼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의 의문에 들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 1장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나면 이것을 다 이해할 겁니다. 도대체 뭐가 영이고 뭐가 육이고 뭐가 빛이고 어둠이고 뭔가 선과 악이고 뭐가 거짓과 진실이고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알고자 한다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자는요. 성경에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표현한 표현이 진실인 걸 알게 됩니다. 진실인 걸 알게 된 자는 진리의 말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1절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리 전 너희 영혼의 공고한 날이 이리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엔 너희 천재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하기 전에 그리할 저다. 이러한 때는 아무데나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러한 때가 일어날 때 구름이 일어나기 전 어둠이 오기 전 또 다시 한번 제약으로 물들기 전 이게 바로 선자가 왔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자는 빛을 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전파하라고 선자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택하여 선자로서 그날 그 시대 그 세대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달한 자를 오게가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사라지고 다시 그 땅에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어 그 만백성을 구원하기를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이 빛비침이 비추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다 어두워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날에 자신을 지키는 자는 더욱더 어둠에 잡히게 된대요. 2000년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그 영혼들은 더더욱더 많은 죄악에 짙은 어둠 속에 갇혀서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건져내지 못하는 영혼이 됩니다.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메시아를 보면서도 메시아 앞에서도 잔인한 모습으로 더욱더 죄를 풍성케 하는 영혼의 모습을 비친 게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영혼들이었고 자신을 지키고자 그들은 제약으로 물든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3절의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4절은 표현합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맷돌이 쌓여질 것이요 그만큼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대기할 그 복음을 전할 자가 적어질 거래요. 그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그때 새 소리로 인하여 이 땅에 진리가 일어난 때입니다. 새 소리는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영입니다. 그 영은 날아다니는 영이고 날아다니는 영은 살아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 역사한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진리가 일어나더라.
주님 자신이 역사하지 않는 한 주님 자신의 역사인 그 진리가 이 땅에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고 시작될 때가 바로 이 땅에 진리가 운행되고 진리가 역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 땅에 일어나고요.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게 무슨 겁니까? 모든 영혼 속에서. 그래서 새소리를 내어 그 진리신 주님이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그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찬미하는 그 영혼들은 잠잠해질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라게 되어있어요. 그 은혜 받은 자, 진리와 함께 일어서는 자, 진리로 인해 깨닫는 자, 진리로 인해서 헤아리는 자, 진리로 인해서 세상을 보고 뉘우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길에서 놀랍니다. 그 생명을 발견하고 그 빛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이 두려움 없이 재짓기의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죄까지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서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은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삶이고요. 거기서 네 삶 속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많이 겪게 될 거래요. 하지만 그러한 장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살구나무의 꽃이 네 영혼 속에서 필 것이며 자신 속에는 조그만 욕심 하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릴끔 내가 왜 여전히 이 은혜 받고도 회개하고도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욕심을 내며 탐욕을 내며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혔는가. 그러한 마음 하나가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의 첫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신앙에 대한 첫사랑을 다 소멸시키잖아. 그 욕심 하나가, 그 탐욕 하나가 여러분의 이기심이, 여러분의 정령을 도모함이 결국은 성령을 소멸시키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메뚜기입니다. 이젠 그러한 지극히 적은 메뚜기 하나만 봐도 짐이 되는 날이에요. 여전히 내가 이런 죄악 속에 있나이다. 아직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메뚜기조차도 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실 하나가 나로 거룩하게 되게 할 성령 열매를 맺게 될 그 모든 것을 소멸하고 갉아먹을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메뚜기, 그전에는 내 몸에 죄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아니고 짐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을 알고 나서 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조차 않아도 내 몸에서 남아있는 것이 내게 두려운 일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와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그 영혼의 땅에서 심령이 갖는 자가 곧 천국이 될 것이라는 그 은혜가 그 살기 곳이 피는 겁니다. 그런 바람에 메뚜기도 그 영혼 속에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쳐 지나는 생각, 안 좋은 생각도 짐이 되는 날입니다. 그것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려고. 하나님이 거룩한 줄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흠 하나도 나에게 짐이 되는 날이에요. 내게 두려운 날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력이 그치니 자신을 위한 소망과 자신의 정령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의 야망과 꿈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했던 명예, 권세 그런 모든 소욕을 취하고자 했던 원력이 나를 세상에 매이게 할, 세상에 꿈을 꾸게 할 나의 원력이, 정력이, 소유욕이, 사지사욕이 내 안에서 그치니 애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영혼 속에서 그쳐버리는 날입니다. 그런 말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요 원력이 그치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5절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 기이한 영적인 은혜가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한 영혼 속에는 내면 속에 살구꽃이 필 거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말면 이제는 지극히 죄 하나도 자신 영혼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짐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정과 야망과 꿈과 세상에 대한 명예욕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모든 것이 그 영혼 속에서 그 욕심과 탐욕이 그쳐버립니다. 이제 육체의 삶을 버리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난 그 영혼에게 그 원력이 그치며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신을 죽이면서 생명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죽겠어? 당신이나 애쓰라면 어떻게 죽겠어? 하고 조문자들이 그 거리를 왕래할 수밖에 없죠. 그 전자에도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내용을 다 읽어드리기 위해서 표현해드린 겁니다. 다시 간추려서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문자들이 거리를 왕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이 생명을 알았어? 어떻게 이 진리 얘기를 알았어? 어떻게 십자를 알았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어찌 하나님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았어? 하고 그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조문자들이에요. 너는 네 옛사람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죽였어?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너는 그 옛사람을 죽이면서 그 옛사람을 멀리하면서 그 옛사람을 떠나면서 어떻게 이러한 길을 걸어갔어? 그 영혼에 대한 그 옛사람에 대한 죽음의 조문 행렬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깨끗함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움과 정결함의 은줄이 풀리고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담았던 그 금그릇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했던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이 깨끗하다 했던 깨끗함이 깨끗함이 아니에요. 모든 건 진리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덕의 형식과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율법으로 의롭던 받고자 했던 그 모든 모습이 풀리고 그 그릇은 깨어집니다. 이 금그릇은 사랑이다 하지만 거짓이었고 진실이다 했지만 거짓이었고 이것이 진짜 온전한 것이다 했으나 그것이 우상이었던 걸 몰랐던 겁니다. 진정한 내 주 예수를 담는 그런 질그릇이 되기 전 그전에 내가 담아뒀던 이 금그릇은 깨트려버린 날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은 깨어지고 그 물을 떠다 담던 그 항아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내 자식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지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만 걷어올렸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에요. 날마다 역사되는 그 복음 앞에 자신이 옳다 여기며 좋은 것만 취했던 바퀴가 그 우물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날입니다. 7절은 표현합니다. 육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방금 5절, 6절을 살펴보면 주님한테 무엇을 받는 꾸 있어요. 그 은혜를 어떤 영혼은 받고 있고 세상에 대한 원력이 그치고 있어요. 내 명예, 명성, 부유함, 내 자신의 정력을 위한, 내 사리성을 위한, 내 기쁨을 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욕심과 욕망과 욕정 속에서 사람들은 야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갈 삶이에요. 그런데 방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높은 곳을 두려워했던 그 영혼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의 열매를, 그 은혜의 꽃을 피우는 영혼이 되므로 세상에 대한 원력이 그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이 그 은혜를 하나님한테 받은 거죠. 받음으로 세상에 대한 내 자신을 위한 모든 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의 말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뿐이거든요. 이제 우리 영혼이 이 은혜를 받는 동시에 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해계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7절은 놀라운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 12장은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이것은 바로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나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할 이 은혜가 하나님께 있대요. 그리고 너는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할 너의 은혜가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름같이 붉은 자로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자 자비를 베푸는 그 주님을 만날 때가 바로 우리를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할 때다. 그 아들 예수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할 때다. 그 인자와 자비가 너희 일생 동안 따라다닐 것이다. 그 주와 연합되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너한테 베풀리라 해요. 너는 그 하늘에서 오는 그 영광을 구하라고.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는 알고자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받은 그 주신 자에게로 다시 돌아간 자들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에 대한 12장의 마무리를 지면서 간략하게 읽어주기에서 편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던 자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이 땅에 머무는 그리고 그 영혼, 영원한 음부에 버림받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영혼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예수님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은혜를 받은 신이 되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되는 날. 그 영혼이 신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된대요. 흙인데 신이 됩니다. 흙이 신되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그 흙이 상급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가 육체에 머물지 않고 그의 영혼에 머물고 그의 영혼 그 육체 안에 그 영혼 안에 머물러야지만 그와 하나 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그 내어준 자신과 하나 된 자는 신이라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주신 신에게로 돌아간 날입니다. 이 7절은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은혜의 믿음 보이지 않는 자는 역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 말씀 받은 너희는 신이라 하였느니 하는 그 신은 그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편합니다. 이 은혜 빼놓고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오다. 모든 것이 헛되오다. 결국 이 전도서의 12장의 마침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헛되다예요. 그래서 해 아래 수가는 수가 헛되다는 것을 명확히 1장부터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 헛되고 헛된 곳에 여러분이 지금 마귀한 때 속아서 거기에 억눌려 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세상에서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허비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전능자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전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전대의 이름을 부지 못하도록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탕 속에 빠졌던 영혼이 예수 이름을 믿으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오네. 그 예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야. 뭐가 참되고 뭐가 헛되지 않을까 하고 이 전도자는 바로 다음 절 9절로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세요. 이 은혜로서 이 생명으로서 이 복음으로서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을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느니라. 이 은혜가 생명이 되도록 이 진리를 발견할수록 잠언을 많이 지었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헤아리고 볼 수 있도록 잠언을 많이 지었대요.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표현법이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헛되고 헛됩니다. 헛되지 않은 건 영구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 영구적인 것을 내가 표현하는 이 말을 내가 구하였나니 영구적인 게 뭘까요? 전도가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이건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자신이 표현하는 아름다움과 자신이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내가 이 아름다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전도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헛되다고 표현한 자가
헛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것은 내가 그분께 구한 말씀이래요. 예수님 또한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진리다.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셨고 그분께서 이르신 그 말씀을 난 그대로 전하니 내가 너한테 전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닌 그분의 말이래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말이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난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너한테 그대로 전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전하는 이 모든 것은 그가 내게 이르신 그대로 내가 너한테 이르노나예요. 전도사도 표현하네요. 솔로몬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데 다 모든 게 헛되고 하나님 말씀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시편 기자들이 선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이 말씀은 소중한 거야 하고 말로만 여러분이 입장에서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내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비롯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본질이 아닌 이 본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육체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본체를 본질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예요. 그리고 헛되지 않는 것은 나의 시작되시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나의 전능자이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소중하죠.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소중하다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력을 살펴보거나 여러분 일상생활을 보면 하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원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나의 평생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난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나는 말로만 하나님 말씀 말로만 내 주가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만을 존귀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도자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느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지혜자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자외한 날선 검이 되어서 그 영혼을 찔러 쪼개기도 하지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잭지 같고 모든 영혼을 찌르는 잭지 같고 엄히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영을 꾸짖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잭지 같고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그 말씀은 왜? 그 말씀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약의 세상에서 썩정적으로 죽지 않고 거룩한 세계로 이동시킬 스승의 말씀이죠. 여러분들한테 참담을 갖춘다는 것은 그 말씀은 스승이죠. 이것은 제가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로운 나라로 돌아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스승이에요. 이거는 해중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그대로 여러분 땅에 새겨서 주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잘 박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잘 박힌 목 같으니란 말을 표현할게요. 전도사가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헛됨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그 은혜를 존귀되게 하고 있어요. 그 영혼 속에서 그 은혜가 존귀되었어요. 이 말씀에 써있는 그대로 이 영혼이 이 은혜에 취해 있고 이 은혜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 은혜에 세워졌음을 감사하는 영혼이에요. 이 영혼 속에 스며든 이 진리를 이 영혼으로부터 떼어내보세요. 안 떼어내집니다. 목숨을 끌어도 안 떼어내져요. 자, 그 진리가 잘 박힌 것 같죠?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그러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혜자 말씀은 찌르는 잭지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박같으니 바로 그 복음을 영접한 자가 그 복음을 떠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대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그 외의 사도들이
그리고 그 뒤에 있다는 무리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합니다. 그들의 행실 또한 빛과 소금이었고 그들의 행실 또한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또한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영혼이 되었어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 길을 걸어갔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말씀이 그들한테 잘 박힌 못 같으니까.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 영혼 속에 살아있는 주님이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는 다 한 목자에 주신 판이라. 그 한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영원한 세계로 네가 돌아갈 수 없다. 내 살갈피를 먹어라.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 이 진리 말씀을 세워져 이 진리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영원한 그 진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체가 잘 받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이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의 원력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진리 따라 살 거야 하고 그 진리가 그 영혼 속에 헛되지 않고 잘 박힌 목 같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죽음도 초래하고 어떤 공포도 끔찍함도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영혼을 잘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치는 내가 네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보내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은혜로 올라갈 잘 못 박힌 그 영혼의 모습은 바로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래요.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간 자는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스승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게 할 자는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이신,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내 구주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된다는 것은 다 한 목자가 주신 은혜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느니라. 넌 내 살갈피를 먹고 나를 위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그분의 행하심이고 그분의 행하심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다 예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행하심은 다 예수님의 행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표현합니다. 내가 너한테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때 내가 행하였던 내가 걸어갔던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주님 빼놓고는 이 말씀 빼놓고는 다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에도 그건 여러분 앞으로 있게 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살고 있고 이 세계에 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은 영원한데 여러분들은 영원하지 못해. 영원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말합니다. 그것은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넌 나로부터 나온 건 맞다. 근데 네 모습은 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네가 선택한 거다. 나로부터 온 건 말씀뿐이다. 근데 네가 그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 없이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창조를 거스리는 겁니다. 우린 그 창조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이것은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영적 표현입니다. 이 힘을 지니게 될, 이 능력을 지니게 될, 이 권능을 지니게 될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주님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다른 것은 다 여러분을 피곤케 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묵상, 진리를 벗어난 연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분을 쫓아가는,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한다 해도 그분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행하심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거기다 그 말씀을 쪼개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하여 많은 공부를 하며 많은 것을 진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피곤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참포도나무, 이 생명나무 쪼개지 말라 해요. 있는 그대로만 읽고 있는 그대로만 쫓아가고 이 은혜를 알고 싶으면 주님께 구하세요. 이 말씀을 아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쪼개서 분석한 데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쪼개면은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 더 화를 면치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표현하잖아.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면서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지금 이러한 결국이 다 어떤 것인지 너희가 지금 1장부터 10장을 통해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너는 지키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지금도 짤막하게 이것을 다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뿐이래요. 결국은 이 땅에서 순교자들 보세요. 주를 믿는 충만함도 있지만 주를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영혼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진리의 충만함을 얻어서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그들은 그 은혜 속에서 숨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 같은 그 영혼에게 은혜가 된 겁니다. 그 진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영혼이 순교를 받을 수 있고 아벨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여 네 영혼의 그 말씀에 충만을 받으면 네가 죽음 보지 않고도 에녹과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너에게 주와 동행의 역사가 주님과의 하나의 역사가 너희 영혼 속에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이 일에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13절, 14절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한테 답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와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결국을 다 들은 상태예요. 이 세상은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미련이 남고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여러분의 자신의 아니란 것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헛된 것을 선택한 거예요. 헛되다고 표현하는데 네가 헛된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네 일의 결국이라. 하지만 원흉을 그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으로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줄 알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명대로 행하며 그 명대로 행한 자인 줄 세상으로 알게 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잘 박힌 목 같아서 주님께로 돌아갈 자가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여러분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 그 말씀 없이는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내 영혼은 거기서 도착하고 나서야 내가 그 말씀 없이 지지 못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모든 행위와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서 행했는지 여러분이 속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겉도 창조했은 저 속도 짓지 않겠느냐. 이건 바로 뭐예요? 내가 겉을 선악간에 심판한 것처럼 속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놀라운 진리를 표현합니다. 겉도 창조했은 적 속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태초이신 전능자이신 2000년 전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의로운 종한테 표현합니다. 네 겉모습은 의롭고 깨끗하고 흠잡을 것이 없노라. 하지만 나는 네 속에 온전치 못한 살인의 피와 도적질과 간음과 악함과 욕심을 품고 있는 난 네 내면을 보고 있대요. 네 겉모습은 의로운데 네 속사람은 의롭지 않다 하고 주님은 외적인 선악관과 내적인 선악관을 예수님이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겉모습은 남들한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속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네 마음에 어떤 것이 흠이 있는지, 네 마음에 어떤 악의를 품는지, 네 마음 안에 네가 겉모습은 웃으면서 상담을 대할지라도 네 마음속 깊은 곳에 그에 대한 억압과 그에 대한 압제와 그들에 대한 교만함과 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네 안에 있는 그 숨은 교만도 다 잡아낸대요. 주님은 겉사람도 온전하지만 속사람도 온전케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100% 사실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이 아닌 세상의 덕목이 아닌 천망의 영광이 아닌 인간들의 칭찬 속이 아닌 난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 내면은 세상 온갖 그 모든 생각과 숨어있는 모든 것이 내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날에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반전자, 반전자! 이 놀라운 역사가 온 땅에 있을 저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거고요. 회중이라는 표현은 모든 영혼한테 주님은 자신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준 자신을 보니 말씀이고 모든 영혼이 그 말씀을 에코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겉모습으로 흠을 잡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영접하여 그 말씀 안에 고한 자를 여러분들 2000년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에 비참한 가운데 못 박힐 거예요. 이들이 바로 술틀 안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날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결국은 네 겉모습도 나요, 네 속사람도 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할 역사래요. 그러므로 그날에 네 내면 속에 내가 있는 줄 알게 되는 날이다. 2000년 전 예수님만의 하나님인 걸 몰라봤지만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안 것처럼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네가 알게 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 되리라. 받아들여! 받아들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됨입니다. 방금 13, 14절 이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아버지 다 보십니다. 여러분 속으로 마음 먹는 것도 이것은 주님이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이건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심판을 면케 될, 심판을 받지 않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예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없이 진바되지 않은 것은 하도 없다는 그 신비한 성육신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한 은혜 속에서 그대로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이루어져 그 은혜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 은혜를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